밤 몇 시 간도 못 잔 아침도 멀씨 그래 차비 없지 돈 안 버니까 현실 감은 날 깨우지 손머리 위로 깍지 껴 기지개 피게 하니까 의지로 하고 불안감에 쌓였던 기분을 긍정으로 타협하려 해도 중년의 결과는 6번이지 가면 늘 서품 모님 앞에서 그 점이 안에서 나 혼자 또 계속 울어 구석이 안에서 살아서 남아야 하는데 하루가 빠르게 갈 때는 꽃 앞날이 막힐 것 마냥 내 자신을 탓하고 한숨을 떠 쉴 때면 다시 길을 악물고 잠잘 때마저 길을 갈아 포기 I don't know 넘겨진 달력은 수십 장째 꿈은 자꾸 숨기만 해 두려운 마음은 눈곱대 내고 랩을 뱉는 순간마저 날 유혹했대도 하고 싶은 걸 했지 아마 난 꼭 이룰게 꿈을 담아 새벽에 집을 나선 엄마의 발걸음이 보기 싫어 지름길을 택해 자율파로 내 꿈이 남들의 구경거리가 된다 해도 가식적인 놈이라고 날 욕해도 그전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잡았던 팬이 내 동생들을 밟기 위해 끈적인데도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간절히 더 써내려가 날 돈다발로 보는 장사치들을 매장시키러 이 악물고 버텼으니 결국 난 지금 여기서 왜 불을 쏘고 있잖아 나 땀을 닦아 마지막이라도 난 계속 걸어가 결국엔 일어나 나 날 믿어 밖에까지 가 날 지켜봐 숨이 차올라 눈물을 닦아 이게 끝이라 해도 난 계속 걸어가 결국엔 일어나 날 믿어 밖에까지 봐날봐날봐 1차 때 너희를 봤을 땐 무난히 광지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봤거든? 근데 윤호가 너무 잘해줘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 이제 광지는 랩을 할 때 이런 발성은 목도 쉬기도 좋고 과장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은 발성 같아요. 자, 일단 처음 올라왔던 자기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6호팀의 탈락 후보는 광지입니다. 윤호는 지난번보다 훨씬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더 높게 평가해줬던 것 같아.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강준한테 진짜 미안하다. 뻥 아니고 진짜. 그래서 무대 이제 진짜 신나병 말고 강준 생각밖에 안 나고. 됐어. 됐어. 나 혼나서 형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너무 너무 미안해. 소리 시켜야 돼. 래퍼는 끝났네. 수고했다 래퍼들. 수고했다. 아, 아직 그래. 끝난 게 아니지. 테스트에서 넘어지는 거 들었어요? 네 명 중에서 1등한 래퍼는 효린이랑 찬이랑 넘어지는 거 들었어요 혹시? 네 들었습니다.
이건 뭐 바로 1등 먹고 가는 거네 뭐. 자 니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뱅뱅 우리 묶은 한테 다 붙여 나한테 모두 다 해봐봐 그래서 이제 올라 에라을 닦아 에 마지막이라도 난 계속 걸어가 Okay, let's go. That's right. Call me, kiss me, love me. 녹음도 되게 강하네. 녹음을 많이 해봤나? 일단 2차 데뷔 미션 음원 발매 랩 파트의 승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와 효린이와 함께 음원을 발매할 우리 친구는요. 주원이, 주원이 축하해. 축하해! 오늘 진짜 멋있었어. 제가 1등을 한 거에 대해서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영광스럽고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태연아 너무 좋아요. 너무 영광스럽고. 주하이 나와요. 아 시작하기 전 준비 운동 필수 right 근육이 놀랄 수도 있어 움츠 that's right 좀 어렵게 갈 테니까 몸도 풀고 let's keep going 고민하지 마 딱 하루만 쓰고 너무 좋았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갈 거 나도 갈 거 같은데 나도 아 정말요? 응. 몇 번 더 해볼까? 네 이거 킵하고 몇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이놈의 식 what 적당히 할 생각은 말아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너무 좋아 제대로 널 가르쳐 운동을 쉬는 게 아니야 이제 매일에 오 좋은데? 응 되게 재밌는데 되게 포인트 있는 것 같아 난 이거 좋은데? 네, 저도 염 노멀하지가 않은 것 같아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좋은데? 난 근데 네 랩 들어가기 전에 네 이름 한번 샤라하고 네가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음악으로 들었을 때도 너 이름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형은 맨 처음 때 맨날 내 이름 넣었어 산 A 이러고 이래 산 A 산 A 계속 내 이름 넣었어 어디든지 이제 들어가서 랩 할 수 있나요? 야, 녹음 많이 하는 게 느는 것 같아요 되게 맞아 네. 누나 원래 녹음실 공포증 있었어 아 진짜요? 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프로젝트 그룹을 준비를 하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녹음실을 처음 가서 처음 노래를 불러봤어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마이크로 처음 들은 거지 네. 헤드폰으로 네. 그냥 녹음실을 처음 들어갔는데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네. 엄청 욕을 먹고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후로 녹음실 공포증이 생겨서 녹음실에서 녹음을 못했어 아. 그러다가 여기 와서 그룹 준비하면서 무슨 곡을 하나 받아갖고 그걸 녹음을 하는데 너무 도망가고 싶었는데 아 내가 우리 사장님이랑 이사님 여기 앉아있으니까 창피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못하고 그냥 나오면 내가 이 사람들 얼굴에 먹칠하는 게 되겠구나 그래서 12시간 동안 한 발짝도 안 나오고 저기서 녹음을 해서 밥 한 끼도 안 먹고 와 12시간 그때 부스도 되게 조그맸어 근데 부스 안에 비상구 문이 하나 있었다 나 거기로 진짜 도망갈 뻔했어 진짜로 어떡하지? 야 애드립이 막 우악 지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3,000번을 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3,000번을 하고 목이 쉬면 또 자존심 상할 것 같은 거야 다시 할게요 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할게요 그래서 3,000번을 했어 진짜 죽을 뻔했어 그때 나 나왔을 때 사장님이랑 이사님이 말은 안 했는데 진짜 독하다 10년 넘게 이러면서 저렇게 독하다는 처음 본다고 와. 그때 한번 들어가서 12시간 정도 녹음하고 나서 또 녹음실 공포증이 없어졌지 죽어버렸어 그때 누나 진짜 저 죽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누나 그랬던 기억이 있지 누나 원래 녹음실에서 녹음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 그 녹음실에서 많이 녹음을 해보는 게 진짜 좋거든 노래는 일단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뻔하지 않아 많이 하지 않는 소재로 이렇게 한 거 되게 특이한 것 같아 그리고 차트에는 뭐 그냥 오래는 못 있을 것 같아 개치로 개치 나와서 맨 처음에 노래 좋아 근데 난 진짜 마음에 들어 이게 뭐 어떻게 하든지 솔직히 상관없이 노래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오늘 한 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랩이 너무 좋아 오케이 오늘 다 끝난 건가 해산? 수고하셨습니다 주원이가 코치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시죠? 음원으로 확인하세요
비주얼 팀이지 얘네가. 와, 나 스타일이. 비주얼 팀.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형원 원호입니다. 저희는 팀명은 형원호입니다. 형원호입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곡은 저스틴 팀버레이크 님의 섹시백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섹시백. 네, 섹시백. 섹시백을 저희만의 스타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의상에 좀 힘을 줬는데요. 의상 컨셉은 예. 저희가 벤틀리를 탄다면 이런 옷을 입을 것 같은 의상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모모씨를 통해 데뷔하게 될 저희들의 팀 이름을 공모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참여 가자고요. 기존 힙합 보이그룹과는 확연히 다른 매력을 가진 저희들만의 팀 이름, 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나라 기리보이 씨와 함께 음원을 발매하게 될 친구는 2차 데뷔 미션 음원 발매 미션 탈락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탈락자는 너무 잔인하다.